안녕하세요. 언더그라운드 락스타 창모입니다.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 언더그라운드 랩스타 아니고 왜 언더그라운드 락스타냐. 어렸을 때부터 락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랄까 그 락스타라는 말은 엄청난 스타, 완전 세계적인 스타, 언더그라운드 방식으로 큰 정말로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스타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언더그라운드 락스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릴 재작년에 나온 EP 돈벌시간 2에 수록된 아름다워라는 곡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곡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름다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널 이제 놓아줘야 될 것 같아. 의미 없는 날짜를 셀 것 같아. 내 손이 아닌 꽃이 무대인 나비, 다시 날갯짓하길 이제는 바이베이. 사실 이제 아름다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헤어진 연인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는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헤어진 연인과 내가 갖지 못하는 럭셔리한 브랜드들, 뭐 사장님들이나 랩스타들처럼 막 명품을 가지고 싶고 근데 그런 거를 가질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열망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연인과도 이렇게 헤어지게 됐죠. 널 위한 걸까 날 위한 건지, 허나는 더욱 어울려 누군가의 더 큰 어깨, 제발 글로 갈래. 내가 나쁠래 모자 쓰고 말해, 찡그리며 오지마. 이거는 제가 좀 정확한 이미지를 생각하고 썼던 가사인데, 그 여자는 저한테 너무 과분했었고 럭셔리한 것들도 저한테 너무 과분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멋진 여자와 아니면은 그 멋진 럭셔리한 것들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매몰차게 내가 나쁠게 모자 쓰고 말해, 찡그리며 오지마, 이런 느낌. Yeah. 너와 함께인 순간은 불안해, 연속에 연속 내가 부족하니 미안해.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항상 떠나갈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제가 부족하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저도 남자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죠. 잘하려 했지, 허나 자격지심 때문에 너를 못 가져, 너를 못 안어. 그댄 변함없이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워. 가장 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멋진 여자, 나한테 과분한 여자랑 만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과연 내가 이 아이랑 만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야,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명품도 그래요. 그 당시 때 저는 점원들이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거 보고 괜히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부족한 탓에서 나오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죠. 하지만 그런 명품들과 그런 멋진 여자가 아름다운 거는 변함이 없죠. 저 혼자만 그렇게 망가져갈 뿐이지. 그렇지 않은 내가 별거 없는 애처럼 느껴져 몰아세운 거야. 미워해줘 날. 그런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가, 너 가,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도 똑같죠. 품질은 똑같으니까 딸은 그냥 도금된 반지 끼고 이럴 거야, 안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몰아세웠는데 내심 정말 사랑하고 있지만 나쁠 수밖에 없는 거에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죠. 너 없는 이 도시 마치 압구정의 클럽, 그 속에 나는 뭔지 나는 특별하지 않네. 진짜 제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압구정의 클럽이고 창모가 왜 먼지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한 21살? 22살 때 일인데, 클럽으로 유명한 동네는 홍대, 이태원, 강남 이렇게 세 곳인데 강남 클럽에서 논다, 그거는 이제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그런 강남 클럽에서 노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다가 운이 좋게 강남 클럽에 가서 놀 수 있게 된 기회가 있는데, 들어갔을 때 되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여자들 남자들 다 되게 재밌게 노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도 자격지심 같은 게 발동된 거죠. 그래, 나는 요게 맞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을 거고, 그래 나는 여기서 그냥 혼자 떠있는 먼지 같다. 그냥 자격지심에 가득 찬 아무것도 쥔 게 없는 남자의 슬픈 이별 얘기였습니다. Yeah. 한 샤넬 가끔은 멀쩡해
사실 이 노래가 너무 좀 슬프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이걸 쓸 당시에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뭐 그냥 뭐 이별하고 싶은 사람들은 들었으면 좋겠네요. Yeah.